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곳곳에 눈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면서 눈이 오겠습니다. 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도 밤늦게 눈이 오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 서해안 지방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다소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는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추위에도 계속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방과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곳곳에서 수도관 동파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동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 또 백령도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백령도에 눈을 내리는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내일은 기압골에서 벗어나면서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중부와 영남 서부 내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호남 지방은 아침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낮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동과 영남 지방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11도, 광주와 대구 영하 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청주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로 낮 동안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에 먼바다에서 1.5에서 3m, 앞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